해외 투자 유치와 공동 제작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7개 나라 27편의 애니메이션이 소개되었습니다. 25분간 주어지는 설명회에는 기획 개발 단계에 있는 애니메이션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6개의 우리 기업도 열띤 설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 해외에 되게 유명 브로드캐스터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피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높고 되게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도 많이 나오고 한 자리에서 다 모여서 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. 3일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가별 방송 세미나도 열렸습니다.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통해 협업 방법도 모색했습니다. 국내에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 해외 쪽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공동 제작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아시안 애니메이션 서밋을 한국에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.